집중해보자. 45분이야. 45분만 집중하자. 가자. 뭐야? 오케이. 보자, 친구들. 여기 빈칸이 또 보자. 빨리 얘부터, 빨리. 얘부터 세팅해야지. 너부터 빈칸. 빈칸 위치부터. 얘기만 내가 다시 끼워놓을게. 빈칸 위치 세팅하고, 그 다음에, 너 뭐 해야 돼? 패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주제. 주제. 오케이. 이거 계속 빈칸이 자신 없는 놈은 계속 저렇게 해줘. 누나가 저렇게 하라는 이유는 있잖아. 니네 폭주 기관차 막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아가들 맨날 폭주 기관차처럼 문제를 풀잖아. 빈칸의 위치가 얘도 거진 뭐야? 거진 막이라고 보면 돼. 그치? 후반이야. 거진 후반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첫 번째 문장 봤더니 에피소드 구조임으로 아님으로? 아님. 아님으로. 그럼 우리는 피클 통신 찾아 떠날 건데 얘는 웬만하면 뭐 같아? 웬만하면 통 같아. 웬만하면 통 같은데 이 통이 아닌지는 통을 주제로 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 뒤를 보고 결정한 거잖아. 얘들아, 얘는 통 상이 맞았다. 내가 뭘 보고 알았지? 두 번째 문장이? 얘가 지금 상수를 뭐로 하고 있는 거야? 연구로 하고 있는 거야. 연구로 뭐 하겠다고? 뒷받침 하겠다고. 그치? 일단 실험 연구로 뒷받침하면 또 기억해? 그럼 여기 봐봐. 요 통의 내용이, 머리를 써봐. 요 통의 내용하고 이 실험 연구의 결과 내용하고 이퀄일 거야. 그치? 그 실험 연구의 결과 내용이 빈칸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만 더 생각하면 돼. 미친 듯이 달려서 그래 자꾸. 다시 이렇다는 얘기는 이 통의 내용과 이 통의 주제가 곧 이 실험 연구의 결과랑 같을 거라는 얘기야. 결과와 같을 거라고. 통의 내용 잡아줘야지. 통의 내용 잡아. 얘, 나 여기다 주제면 형한테 치면 안 돼? 돼. 근데 이제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뭐지? 저 통 안에서 요 빈칸에 매칭될 말을 찾아야지. 아이씨. 선생님처럼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있잖아. 한 문장 있고 원쌤이 지금 뭐라고 할까? 계속 그 생각을 해봐봐 한번. 원쌤이라면 지금 어떡할까? 이거 자꾸 생각해보라고. 얘가 이러잖아. 브레인 사이즈가 중요하다잖아. 보통 양념의 새끼가 글 쓰면서 중요하다, 해야 한다,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통일 거고 필자의 의견일 거기 때문에 무조건 뒷받침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브레인 사이즈가 중요하대. 왜 중요하냐면 걔가 사용되니까. 그 뇌 사이즈가 사용된다고. 인퍼가 뭔데, 인퍼가? 인퍼. 아이고. 인퍼 뭐야? 아이고. 여기 지금 20명 넘게 앉아있는데 인퍼를 모르네. 인퍼. 왓더퍽인데. 인퍼. 추론하다. 그러면 사회적 커뮤니티의 사이즈를 추론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잠깐 스탑해. 미친 폭주기관차가 아니야. 뇌 크기가 뭐 하는데 사용된다? 사회적 커뮤니티의 크기를 추론하는데 사용된다. 말을 바꾸면 뇌 크기를 보면 사회적 커뮤니티의 크기도 알 수 있다. 보인다. 뭐 안에서? 개인이 사는 within 위치니까 전속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사는 그 커뮤니티의 사이즈도 보인다. 그럼 누나는 그냥 이렇게 적을게. 나 지금 이 글에 통 적으면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뭐의 사이즈는? 브레인 사이즈가 알 수 있다. 더 사이즈 오브 소셜 커뮤니티. 얘의 사이즈도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야. 그럼 그 다음에 실험이 들어가, 연구가 들어가, 결과는 결국 뭘까? 뇌 크기가 뭘 말해주더라? 커뮤니티의 사이즈를 말해주더라.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빈칸 갈 거야. 빈칸, 야, 폭주 기관차 아니야? 지금 나 이 문장 여기 서치부터 스타트 끊었어. 이걸 이렇게 잡고 가면 여기가 절대 안 읽어도 된다는 확신이 들 건데, 선생님 저는 더 읽고 싶어 환장하겠어요. 그러면 난 뭔지 몰라도
이거 이제 물어 앞에 한 번 더 조지면 되겠는 거지. 그치, 뭔지 물어. 여기서 분명히 뇌 사이즈하고 커뮤니티 사이즈 얘기 나오겠네. 그치. 그럼 누나가 만약에 주제문 잡는다면 저 첫 번째 문장만 잡아도 되고 여기까지 잡아도 되고 한 번 더 여기 잡아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치. 가보자고. 그러한 관계. 뭐야 친구들? 그러한 관계가 좋아야 천천히 천천히가 폭주기관 차지야. 하지만 동사 어디 있어? 이끌었다지? 이끌었다야 다음에 나오는 하이퍼서시스를 하이퍼서시스? 가설을 이끌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뭐하고 뭐 사이의 관계야? 뭐하고? 내와? 여기서 그룹 사이즈가 말이 좋아 그룹이지? 그렇지. 소셜 커뮤니티의 사이즈의 관계가 다음에 나오는 가설을 이끌었다. 가설을 땡땡 어떻다? 여기 쪼이지마. 여기서 주어동사 정확히 찾아. 해석할 때 주어동사 찾아. 분석하려고 주어동사 찾는 게 아니야. 주어동사 어디 있어? 그럼 제가 우리의 뇌의 enlargement는 뭐라 해야 돼? 우리 뇌의 enlargement 뭐라 해야 돼? 그렇지. 확대는 large 앞에다가 in 붙였잖아. 그리고 want 붙인 거잖아. 우리 뇌의 확대는 이끌어졌다. 다 가겠어. 그럼 뇌 크기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그러면 뭐에 의해서일까? 보나마나 상상하지 말고 소셜 커뮤니티가 커져서겠네. 그렇잖아. 맞잖아. 그럼 여긴 소셜 커뮤니티가 얘가 커져서 할 거야. 이거랑 상관있는 말 골라 적을 거야. 몇 번일 수밖에. 2번. 이렇게 2번일 수밖에. 끝난 거잖아. 그치? 왜 힘들게 자꾸 문제를 풀어. 지금 얘네가 기억해낸 건 이 패턴. 우리 나 이거 실은 나 이거 그 전에 선생님이 영상 선생님이 집에 와서 내가 찍은 내 수업 영상을 정말 보거든 집에서 계속. 그걸 봐. 진짜 계속 보고 있어서 우리 언니가 제발 좀 이어폰 좀 끼고 보라고 시끄러워 죽겠다 맨날 그러거든. 내가 계속 보는데 내가 이런 구조의 강의를 얼마 전에도 했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영상으로 올려놓은 거 내가 그걸 다시 봤었거든. 부탁인데 통념의 상술이 연구면 통념에 이미 내용이 잡혔으면 연구 결과도 분명히 100% 이 내용이야. 알아듣겠지. 근데 우리 지금 결국 잡았잖아. 뇌 사이즈가 뭐 하는데 중요하다? 소셜 커뮤니티를 이 사이즈를 인포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랑 가장 가까운 게 소셜 라이브인데.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긴데? 내가 소셜 라이프를 하는 그 커뮤니티가 크면 클수록 내 뇌도 커지는 거야. 신경 쓸 게 많잖아.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치? 쓸 게 신경 쓸 게 많다는 건 머리를 많이 쓴다는 얘기니까 머리가 커질 수밖에. 그치? 그치? 이제 갈 거야. 중간에 안 합니다. 이 커뮤니티와 내 사이즈의 연구야. 동사 들어. 빨리 찾아놔. 동사. 동사 어디 있어? 리빌리즈. 오케이. 리빌리즈야. 리빌리즈 한국말로? 드러낼까? 그러면 커뮤니티와 내 사이즈의 연구인데 누구 사이에서냐면 living non-human primacy. 얘들아. non-human이니까 인간이 아니야. 이런 프라이밋이 대표적인 게 누가 있었더라? 침팬지. 유인원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었잖아. 침팬지나 유인원이 인간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그러면 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프라이밋 영장류들의 이 커뮤니티하고 브레인 사이즈의 연구가 드러냈다. 너무 좋다. 강력한 통계적 관계를. 야, 강력한 통계적 관계라는 건 한마디로 비례 관계래. 비례. 뇌하고 소셜 그룹 사이즈 사이에서. 어? 여기도 보여? 뭐가 보여? 더비더비가 보이는데. 더비더비는 뭐다? 주제물. 그러면 뇌가 어떻게 할수록? 클수록. 여기 잘 봐. 더 비교급 주어 다음에 동사 넣네. 동사는 날렸어. 무슨 동사라서? 비동사는 항상 날려. 비동사는 날려도 아무 상관없어. 그럼 여기에 아가 날라갔겠지. 그러면 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소셜 커뮤니티도 커지더라. 역시 동사 있어 없어? 없어. 어떤 소셜 커뮤니티? 그 개체가 사는 소셜 커뮤니티도 커지더라. 이제 예를 들어간다. 침팬지 나왔다. 침팬지 뇌 사이즈가 367 이거 센티미터 세제곱이란다. 그리고 그 여기서는 침팬지인데 개인이라고 하면 좀 약간 모양 빠진다. 개체라 하자. 개체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는 여기서 말하는 개인 네트워크는 한마디로 인맥이겠지. 얘 소셜 네트워크는 전형적으로 57개의 다른 개체들이란다. 이 말 알아들었어? 얘 뇌 사이즈가 367 세제곱 센티미터인 거야. 그럼 이런 애들은 보통 걔가 가지고 있는 인맥 안에 다섯
아, 몇 마리? 57마리의 침팬지가 있다고. 이제 뇌가 더 작네. 뇌가 더 작은 마카크라는 애가 있어. 얘는 뇌 사이즈가 63세제곱센티미터야. 그러면 정말 헐게 작아진 거지. 360대생 이 정도로 작아졌으니까. 그럼 얘 소셜 네트워크의 사이즈도 40명밖에 없잖아. 알아들었어? 이제 이 상황에서 이런 차이의 이유는 이렇게 됐네. 이런 차이의 이유는 풋다운, 잡힐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이 풋다운은 한마디로 파악이 된다는 얘기거든. 이런 이유는 파악이 될 수 있는데 to the challenge, challenge 여기서 도전 말고 난제, 힘든 거야. 뭐 하는 게 힘들어? 기억하고 뭐 하기? 유지하기가. 뭐를? 사회적 관계야. 그 유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뇌가 작으면 이걸 기억하기가 힘든 게라. 그래서 이게 바로 뭔데? 하나의 제약인 거야. 어떤 제약이냐 하면 알려진 제약. 이런 거 한국말로 뭐라 할까? 인지? 이거 로드는 원래는 짐이거든, 짐? 근데 이걸 이 상황의 문맥에 맞춰 인지적 부하라고 해. 니네 과부하 걸렸다 하잖아. 그 부하지 얘가. 인지적 부하라고 알려진 제약 때문이라고. 그래서 나 지금 이 문장 다 해버렸죠, 여기까지? 이 빈칸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건들게. 이 문장이 살짝 어려웠어. 선택적 압박이라는 것은 얘들아, 저 선택적 압박이라는 말 정말 힘들어 하지마. 왜? 종의 기원, 종의 선택처럼 여기서 선택적 압박이라는 건 뭐냐면 생존을 위한 압박이야. 생존을 위한 압박. 그러면 이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압박이라는 것은 공급되었다 원래 뭐에 의해서? 이점에 의해서. 근데 이 이점이 잘 봐. 이 이점? 사람. 동격이야. 사람. 워서사람. 큰 그룹, 작은 그룹. 큰 그룹에서 사는 이점에 의해서 공급된다. 그럼 내가 봐봐. 이 과정을 설명해주는 얘네들의 이 머리 크기의 압박은 내가 왜 머리를 키웠느냐? 왜 키웠다? 이점이 있어서. 어디서? 큰 집단에서 사는 곳에 있죠. 어떨 때? 어떨 때? 이 when it came to는 when it comes to를 과거형으로 쓴 거야. when it comes to가 무슨 뜻이지? 모모라는 점에서잖아. resisting predator니까 누구한테 버틸 때? 누구한테? 포식자한테 저항할 때 나의 그룹이 큰 게 작은 게. 큰 게 좋으니까 결국 나는 선택적으로 머리 키우는 압박을 받게 됐다고. 그 얘기한 거야. 알아듣겠지? 말이 좀 좋네. 어려웠어. 그럼 주제문 누나 어디 잡았다? 내가 아까 말한 문장 여기 잡았지. 이제 얘 잡았고 한 번 더 잡으면 여기 잡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더비 여기 잡아도 상관없는 거야. 다 잡아버려. 내 주위 다 잡아버려. 이제 두 번째 빈칸 끝났어. 이제 세 번째 빈칸 갈 거야. 야, 지금 첫 번째 빈칸하고 두 번째 빈칸은 말이 좋아 빈칸이 이제 한 10초 컷이었던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슬슬 연맥이는 빈칸이 나와. 이제 가볼게. 가보자. 요 내용이야? 요게 약간 이제 어리레빗 어려워. 어려운 건 이유는 딴 거 없어. 소재가 어려워, 니네한테. 우리가 책을 안 읽고 살아가지고 말이야. 봐봐, 이제 보시면. 봐봐, 아, 보시면. 진짜 니네는 있잖아. 내 생각에 니네 생은 틀렸어. 니네 자식들은 정말 꼭 책을 읽히렴. 알겠지? 꼭 책을 읽혀. 내 생각에는 점점 책을 읽을 기회가 떨어지겠지만 무조건 읽혀야 돼. 니네는 틀린 것 같아. 이미 다 커버려서 니네 자식을 책을 읽고. 빈칸이 어디여, 쌍칼. 빨리 이거 세 개 잡아. 누나 이거 이렇게 할래. 누나 이렇게 할래. 빈칸 위치 어디여? 아이고, 그럼 저럴 때는 뭐 생각해야 돼? 에피소드인 거 생각하나? 아니요. 너?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어? 아래 조절. 그렇지. 빈칸 아래를 조절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를, 이 빈칸 있는 문장부터 여기가 포인트여야 돼. 물론 위가 도움이 될 때도 있어. 그러나 같은 말이 나오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만약에 그러나 말한 말로 시작하면서 빈칸이 터지잖아? 그럼 위하고 반대의 상황인 걸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그런 말이 없다면 빈칸에 있는 답은, 내가 어저께도 그랬는데 니네 애슐리 가봤어? 애슐리? 요즘에도 애슐리가 있긴 해? 있어? 그럼 나 애슐리 옛날에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애슐리의 디저트 코너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초코 분수대 있는 거 아나? 네.
이렇게 초코 문서, 초코가 흘러다니고 거기다 이렇게 마시멜로 같은 게 돼서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지? 맞나? 막 이딴 거 있잖아. 그지? 그럼 내가 이 얘기 왜냐면 이 초코 분수대가 이렇게 있어. 초코 분수대가. 그럼 1층에 있는 초콜릿이 어디로 흘러내려? 2층으로 흘러내려. 2층에 있는 초콜릿이 봐봐. 여기 흘러내렸지. 그럼 자세히 한테 봐. 이 마지막에 3층에 있는 초콜릿은 결국 어디 있는 게 흘러내린 거야? 1층, 2층에 흘러내린 거야. 그럼 나봐. 여기 지금 초코 분수대가 있었어. 이 초코 분수대가 있으면 얘의 내용은 어디로 흘러내렸겠어? 밑에. 그렇지. 밑에 흘러내렸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알고 싶으면 이 밑에 조지는 게 낫다고. 알아들었어? 그런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러면 상관없는 예시였어? 옛날에 이런 얘기 했던 거. 당연하지. 넌 나랑 3년을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안 들은 얘기가 없을 거. 넌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거. 봐봐, 이거 보자 이거. 보시면 봐봐, 보시면. 내가 그래도 그렇게 질리지는 않지? 보시면 난 좀 그래. 내가 나한테 벌써 질렸나? 그 수업을 안 들을 때 있잖아? 봐봐, 여기 있어, 이렇게 있어, 그치? 내가 내 수업을 안 들을 때 좀 질렸나? 난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봐봐, 도덕적 책임이야. 도덕적 책임을 시작한다. 어디에서? 빈칸에서. 이렇게 됐어. 그럼 잠깐만, 과감하지? 물론 여기 읽어도 돼.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 애들은 여기 읽었을 때 백발백중 헤매. 좀 소재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차라리 짧게 치는 거야. 도덕적 책임은 어디에서 시작한다? 빈칸에서 시작된다. 내가 이렇게 그려버린 거야. 괜찮지? 그러면 시작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시발점이지. 시발점이고 얘가 결과겠지, 그지? 이렇게 될 거야. 이제 나 여기 보이지? 안 고마워? 난 너무 고마워. 이거 무슨 뜻인데? 그만하든 즉. 그치. 그러면 난 빈칸하고 저 뒷문장이 가깝네? 네. 이제부터 해야 돼? 이제부터 초집중을 해야 돼. 초집중. 뭐에 초집중? 빈칸에. 이 도덕적 책임이 어디서 나오나? 선택의 자유는 뭐 한다? 수반한다. 뭘? 책임을. 멍청이들. 폭주기관차는 그냥 읽어줄게요. 나 벌써 찾았어. 수반한다며 책임을. 수반한다며 책임을.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선택의 자유.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선택의 자유를 호락호락 주진 않겠지. 하나가, 그지? 같은 의미의 말이 필요하겠지. 여기서 이제 우리 국어 능력이 조금 약간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의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 도덕적 책임은 선택의 자유에서 나옵니다. 이제 가볼까? 나 한번 나대볼게. 나대는 중이야. 얘는 어때? 얘가 이거 고른 새끼 좋네, 많아. 좋아?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지금 선택의 자유가 어떻게 됐어? 제한됐어. 자유가 제한됐다라는 얘기는 난 지금 몰라. 그치? 내가 뭔가 선택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책임을 수반한다는 얘기지. 책임이 제한됐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이게 우리 애들이 버리는 현실이야. 그러니까 네가 다시 하길래 선택의 자유는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다야. 그치? 맞지? 그치? 단순하지 않게? 개인의 권리는. 나 또 니네가 이 말 모를까 봐 떨리네. 얘 이거 무슨 뜻이야? 이러니까 떨린다. 이래서 수거를 20개씩 모여야 된다. 이 서브젝트 2야. 뭐뭐? 하, 내가 저기다 작년에 적어놨었는데. 서브젝트 뭐뭐 되기 쉬운이야. 뭐뭐 되기 쉬운 뭐뭐의 지배받다. 그럼 개인의 자유는 공동선에 지배받는다. 어때? 그게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상관있어? 이제 해볼까? 행동은 결정되지 않는다. 천천히 생각해. 법에 의해서. 그냥 내 행동이 법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잖아. 그럼 내 마음대로 해? 해, 안 해? 이러자. 저 법 없이도 살 놈이래. 법 없이도 살아. 내가 옛날에
운전할 때 초창기 역주행을 했어. 술 먹고 역주행했었거든. 그 좁은 2차선이었는데 밤에 술 먹고 역주행을 했지. 그래서 나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랬지. 어, 무원쌤은 보호실로 살 사람이야. 그랬어. 그럼 나 자유롭게 운전한 거 맞아? 맞아.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줘야 맞아? 3번이 답이요. 3번이 답이야. 갈 거야? 3번. 법적 시스템은 어떻다? 법적 시스템은 편향되어 있다. 누구 쪽으로? 부유한 엘리트 쪽으로. 이런 답을 고르기도 힘들어. 그치? 이런 답을 고르는 건 몹시 창의적인 아이들이야. 응진 띵크비 그거야. 마지막은 개인의 소득세는 어떻다? 주요 세입의 원천이 아니다. 반장하고 있어. 혜민 이제 봐봐. 맞아볼게. 그러니까 누나 얘를 가지고 여기다 채웠는데 문제는 얘를 얘로 돌리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한계거든. 이거 둘이 한 개인데 이제 이건 내용 다 읽어도 보일 거야. 근데 내용 다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아. 보시면 예를 들어 얘를, 니는 내 말을 정말 콧구멍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아. 얘를 드는 내용은 절대 주제가 아니야. 얘 떠들어진 내용은 절대 주제가 아니야. 근데 이걸 보고 이걸 고른다고. 얘 나온 내용은 절대 주제가 아니야. 절대. 알겠어? 나열되고 있는 것도 절대 주제가 아니야. 얘나 나열은 하위 개념이야. 걔 상위 개념이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럼 뭐라고? 이 팩스 룰을 사용하는 거야. 이것은 불가피한 문제야. 뭐 하는 거야? 그 책임을 실행하는 문제야. 야, 나 세금 내야 돼. 나 세금 냈어. 나 매년 세금 낸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나의 책임을 실행하는 문제 맞아 안 맞아? 그치? 이 세금 내는 게. 그럼 택스 페이어가 나 맞아? 네. 택스 내는 사람이잖아. 그럼 완전 따르지. 뭐를? 그 세금 룰에 따르겠지. 근데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매번 이 소득 신고할 때마다 선생님 세무사 쓰거든? 매년? 세무사를 써서 내 소득을 신고한단 말이야. 근데 내 소득을 내가 만약에 그래 한 그래 어차피 뻥치는 거야. 내가 1년에 10억 번 다치자. 그럼 내가 1년에 10억 번 다치면 세무사한테 나 10억 벌었다고 얘기할 것 같아? 내 세무사한테 10억 벌었다고 얘기하지. 근데 세무사한테는 어떻게 할 거야? 5억만 번 것처럼 해달라고 하겠지. 그렇잖아. 왜냐면 세금을 다 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맨날 정직하게 세금 내라고 맨날 나라에서 그러잖아. 그치?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너무 불리해. 나는 그 뭐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 근데 문제는 세금 존나 많이 내. 그 세금을 난 나중에 혜택을 못 받아. 그래서 나 의료보험료도 존나 많이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이 나라에 정말 이바지 하는 게 큰 사람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어 헛소리야. 봐봐. 이 택스페이어가 룰을 따라야 따를 수 있어. 근데 역시 택스페이어가 구조화 시킬 수 있어. 그들의 임무를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한다라는 건 만든다는 얘기야. 어떤 방식으로? 이게 방식이지. 미니마이즈, 최대화, 최소화. 그들의 택스의 의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조화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세금 조금 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지? 세무사한테. 그런데도 세무사가 나한테 요번에 세금 보내라 했어 나한테 어쨌든 간에. 근데 어쨌든 이랬거든. 이 상황에서 더 초이스야. 그럼 잠깐만 지금 이 사람 택스 내야 되는 사람인데 택스 내야 되는 의무는 챙기잖아. 근데 어쨌든 최소한 내려고 하잖아. 최소한으로. 이런 상황에서 선택이야. 어떤 선택인데? 동사 어디 있어? 동사 어머나 동사 어디 있지? 그렇지. 동사 여기 있지. 그렇지. 동사 여기 있지. 메이 어펙트지. 그럼 얘가 동사란 말이고. 그러면 이러한 액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택. 그럼 이러한 액터가 나 아니야?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택. 영향을 주었지. 조심하지 마. 영향을 주다는 자야 타야? 타. 그럼 뒤에 못 찾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문장 문석에 입각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인테그러티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인테그러티는 온전함이야. 온전함. 저 단어는 좋은 단어는 다 써. 진실성, 충실성, 온전함 다 갖다 쓰는 단어야. 텍스 체계의 온전함이 기여하겠지. 그리고 분배적 정의에 기여하겠지. 분배적 정의라는 말은 사탐하는 새끼는 알아줄 텐데. 알아들어? 분배적 정의? 그지? 그런 다음에 and sustainable이니까 지속가능한 사회적 협력이 기여하겠지. 됐어? 그럼 결국 얘가 세금 내긴 내는데 최소화하려고 했잖아.
그럼 얘가 그렇다고 법을 안 지킨 거야? 그럼 어떻다고? 법에 의해서 이 액션이 완전 결정된 건 아니지. 법을 지키긴 지키지만 지가 또 법 안에서 완전히 쪼그라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말 너무 어려웠어 지금.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 그럼 어쨌든 얘인데, 얘가 답인데. 그럼 나 그럼 결국 주제 잡으면 뭐냐? 이거야. 선택의 자유가 결국 그 책임을 소환한다. 이게 끝이야. 우선 빈 칸은 발라줘야 되겠지. 빈 칸은 여기 발라줘야 되고 위에 안에 이거 문장 읽었지. 여기까지만 해버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뒤에 이거 조세제도 사용하는 건 지금 예시가 헷갈립니다. 여기 발라버리고 이 상황에서 위로 올라갈 거야. 이제 가보자고. 모럴리티야. 내가 내 경험상 우리 애들은 모럴리티 얘기만 나오면 자더라고. 자, 왜? 모럴리티는 뭐야? 도덕성이야, 도덕성. 그러면 항상 문장이 복잡할 때마다 주어 동사부터 찾아가는 거야. 동사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럼 중간에 도덕성은 뭐처럼? 열람 뭐처럼? 레벌 시스템이니까 레벌 시스템 한 글자로 뭐라 할까? 그렇지, 법. 도덕성은 법처럼 공적 시스템이다. 까지 이해됐어? 공적 시스템 맞지? 근데 그게 뭐를 담고 있다? 규범. 규범. 어떤 규범? 저 문장 닫아야 되겠어. 여기까지 닫아야 되겠네. 그치? 그럼 저 대신 무슨 뜻이지? 저 대 무슨 뜻이야? 뒷문장 완전해? 네. 배터리 닳았어? 아니요. 배터리 지금 20분만, 18분만 버텨줘. 많아? 18분이 아니야, 18분. 그치? 마우스야. 여기 주마야. 동사야. 못 적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 기운 주려고 한 소리였는데. 가보자, 이거. 야! 엉겨. 나 병신 같은 짓 했어? 용서해줘. 병신 같은 짓 했어. 내가 병신 같은 짓을 해도 하나도 잡아줄 사람이 없네. 자, 이거. 야!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인데. 그치? 니네들은 정말 내가 맘만 먹으면 속이기 쉬운 애들이야. 내가 진짜 야, 내가 못된 사람이 아니라 다행인 줄 알아. 거본이죠. 동사 잘 맞던 거보다 행동을 지배하는 규범이네. 다시 누나 봐봐. 누나 봐. 누나 지금 그림 좀 약간 그려될까? 가봐. 야 누나가 이렇게 좀 동그라미 두 개 그렸거든. 밖에 큰 동그라미가 도덕성이야, 규범이야? 규범. 도덕성. 그지? 아니, 그냥 살 수도 없어. 내가 진짜. 도덕성. 아이고, 막 쏟아! 얘가 모랄리티라고. 그지? 모랄리티 어떻게 써? 그럼 이 작은 동그라미가? 규범. 규범이지, 그지? 맞지? 이 규범이 다시 또 뭘 해? 지배. 규범이 지배해? 행동. 그러면 이 행동이 다시 또 영향을 미쳐.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타인한테. 그럼 도덕성 안에 규범이 있고 규범이 행동을 영향을 주고 그 행동이 타인의 행동한테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이건 누구랑 비슷하다고? 이게 지금 결국 법하고 뭐하고 비슷했다? 법하고 비슷했다. 괜찮지? 법도 그렇잖아. 법도 나의 행동과 타인 행동에 영향을 주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문장 볼게. 두 번째 이제 이번엔 like야 unlike야? unlike 로우지. 그럼 이번엔 법하고 같아 달라? 이번엔 법하고 달라. 그럼 이제 법하고 도덕성이 달라. 도덕성이 달라. 도덕성이라는 건 informal 시스템이야. informal은 무슨 뜻인데? 비공식적 시스템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말은 무슨 얘기인데? 이때는 얘가 포멀했다는 얘기지. 근데 이때는 얘가 인포멀하다는 얘기지. 비공식, 비형식적이다. 그래서 결국 젖지가 이때 어때? 젖지가 없었어. 젖지. 젖지가 뭐하는 거야? 판사가 없어. authorized야. authorized는 인증받은 거지. 인증된 판사가 없어.
근데 뭐 하도록 인증된? 도덕적 갈등을 결정하도록 인증된 판사가 없어. 그리고 존재하는데 노가 들어왔으니까 존재해 안 해? 공식적, 형식적 의사결정 절차도 없어. 됐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자꾸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적절한 예시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프로바이드 유니크야. 근데 저 절차가 분명히 뭐 할 건데? 유니크하고 디파이니, 디피니트, 명확한 답을 줄 거란 말이야. 저런 절차가 없다. 모든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됐어? 예를 들어 있잖아.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너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몇 년째 정말 심하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이 링거에 의존해서 호흡기 의존해 살고 있어. 내가 의사자. 그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게 맞아 안 맞아? 이런 게 지금 윤리적 결정이란 말이야. 도덕성이란 말이야. 이해돼? 그럼 내가 그 환자를 내가 호흡기를 떼줬어. 빨리 편히 가시라고. 그러면 그 내가 그 호흡기를 뗀 거는 도덕적 갈등인 거 맞니 안 맞니? 맞지? 근데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도덕적 인증된 판사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 그 얘기 한번 지금 해봐. 그 얘기 한번. 그러면 아주 정말 유일하고 명확한 답을 제공하는 절차도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하고 도덕성이 같은 부분과 법하고 도덕성이 다른 부분이라고. 왜 다르다? 뭐가 없으니까? 젖지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저 프로시저도 없으니까. 이것도 없다. 근데 어떤 젖지? 포멀한 젖지도 없고 프로시저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봐봐. 우리 애기들 또 이제 우리 무슨 애기들이야? 내가 빠져버리고 지금 하다. 우리 애들은 내가 이렇게 신나게 떠들잖아? 그럼 신나게 이제 내가 너무 몰입을 잘 시켰나? 이걸 신나게 따라오는 동안에 이게 빈칸하고 무슨 상관인지 생각을 안 해. 그치? 네가 봐도 지금 내가 연락에 읽은 문장하고 저 빈칸하고 상관 있어 없어? 없지. 내가 알아듣었어? 내 도덕적 책임이 선택의 자유에서 온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하나도 안 비치잖아. 그러니까 이 빈칸 위는 읽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알아듣었어? 네. 빈칸에 읽는 게 도움이 안 되니까 위험이면 빈칸 밑이 조지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however가 있다면 반대 상황이니까 읽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역으로 칠 수 있으니까. 내가 이해하지? 이제 퍼블릭 모럴티야. 봐봐. 퍼블릭은 공적인 도덕성과 윤리적 책임감이라는 건 어떻게 될 수 있어? 코디파이 될 수 있어. 얘들아 니네 학교에서 코딩 배운다며. 안 배우냐 니네는? 아직 안 배워? 역시 꼬진 학교. 그럼 봐봐. 이제 보시면 이 공적 도덕성과 에티컬 책임감들이 윤리적 책임감들이 코드화가 된다고, 맞춰진다고. 어디 안에? 법 안에. 그럼 누나 봐봐. 저 도덕성이 법으로 맞춰질 수 있는 건 맞아? 맞아 맞아. 저 도덕적인 내용이 법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근데 법적인 내용이 도덕적으로 포함될 수는 있다는 거야. 뭐냐? 법적 시스템은 절대 코디파이 될 수 없다. 도덕성으로. 어떻게? 이거 좋았으니까 무한하게 이렇게 제가 지치듯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한하게 말을 돌린 거야. 절대 코디파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만 보면 무슨 얘긴데? 이 상황에서는 법하고 도덕을 일치시킬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존나 읽었는데 전혀 개인의 선택의 자유하고는 상관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부탁인데 빈칸 위치가 중간이면 이거 법이고 도덕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빈칸 위치가 중간이면 빈칸 아래를 공략하라고. 이게 공략이고 이거의 패턴은 솔직히 말하면 얘 지금 통이야. 맞잖아. 그리고 얘 지금 뭐 한 거야? 계속 상 같아. 그지? 상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통상이 지금 여기서 도움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정리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봐라. 선택의 자유가 도덕적 책임을 수반한다 그러면 만약에 법적 책임은 선택의 자유가 수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얘기예요. 지금 얘는 지금 법하고 도덕을 지금 비교하고 있으니까 연결지면 그렇게 될 거라고. 내용 들을 게 어렵지? 그치?
이렇게 되고 있죠. 나의 남은 다 읽은 거야. 이글의 패턴은 그냥 통성으로 가시고. 미안해. 난 이거 통성보다 통 반이 난 것 같아. 왜냐면 여긴 지금 도덕성하고 법의식이 비교하거든. 그래서 이 통 반으로 가시고 이글의 주제는 뭐다? 끝까지. 법하고 도덕은 같다 안 같다? 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안 같다? 도덕이라는 건 뭐에서 나온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서 나온다. 선택의 자유에서 나왔기 때문에 법하고 도덕은 같지 않다. 이렇게 나온다. 이게 지금 이분의 핵이야. 괜찮지? 오케이? 아니 근데 통관이면 그럼 위에가 좀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나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인포멀한 상태에서 이 선택의 자유에서 나온 거지. 그쪽 이어지는 거지. 그치? 얘들아 여기 보면 요거 요거 하나 더 나가도 되겠어? 아니요. 어, 나 괜한 질문했어. 그치? 그치? 괜한 질문했어. 야 여기까지 하겠어. 근데 잠깐만 어 꺾어.